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런 통근통학 데이터를 굉장히 쉬운 사인 함수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하루 동안에 잠자는 시간 빼고 플러스 쪽이 출근하는 시간, 또 집에 돌아오는 시간, 이러한 사인 펑션을 이용을 해서 플로어 모델을 만들었어요. 서울과 인천 사이에. 그래서 가면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미분 방정식이죠. 빨간색이 교통을 나타내는, 통근통학을 나타내는 함수라면 지금 보시는 이쪽이 감염에 대한 식입니다. 아까 보셨던 서울 안에도 경기 안에도 이런 S그룹, 보균자 그룹, 환자들 그룹, 나은 그룹들이 있고 인천 지역에도 있어요. 자, 이러한 지역을 저희들이 한국 전국으로 확산을 해서 그렇게 모델링을 했고요. 나온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는 수도권에 대한 거예요. X축은 시간이고, 그러니까 저희 2009년도 데이터는 초기 한 8월 말 정도까지는 확진자 데이터고, 그 다음부터는 타미플루를 먹은 사람들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 확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확진자 데이터만을 갖고 142일 동안 지역 확산 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이 데이터고 파란색이 저희 아까 수리 모델에서 나온 결과예요. 어때요? 굉장히 잘 맞죠?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저희들이 이제 지역 확산으로 해서 저희 한국에 처음에 저기 보이는 과천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쭉 보시면은 KT 다니는 그 지금 이제 호남까지 연결이 됐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퀘스천. 이런 무비는 사실은 데이터만 있어도 만들잖아요. 그렇죠? 수리 모델 갖고 할 이유가 없죠. 더 데이터가 정확한데.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왜 수리 모델을 했을까요? 저희 그룹은. 그 많은 그룹들이 왜 했을까요? 뭔가 더 해야죠. 뭐 하고 싶으세요? 수리 모델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세요. 정책자예요. 그러면 뭔가 중재에 대한 거를 한번 해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뭐 백신이 있으면 백신을 어느 지역에 먼저 줄까? 어느 나이에 먼저 줄까? 지금은 백신 모델은 아니지만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통근통학이라는 그런 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통근통학을 조금씩 제안을 해보면 그런 중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가 2009년도에 백신도 처음에 없었고 약도 없었죠. 타이플루도 나중에 생겼어요. 그렇죠? 처음에 정부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아이솔레이션 컨트롤이에요. 그게 뭘까요? 뭐 격리를 시킨다든지 뭐 손을 씻는다든지 지금 제가 얘기했었던 통근통학이나 이런 거를 제어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컨트롤을 했을 때 근데 저희들이 비용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모든 지역을 다 컨트롤할 수는 없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정책자예요. 어디를 컨트롤하실 것 같아요? 제한된 돈밖에 없어요, 비용이. 그럼 처음에 과천에서 생겼어요. 그런데 뭐 인천을 갔다가 제약을 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과천을 제약에 두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정책자라면 소스 지역 컨트롤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처음 환자가 발생한.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스 지역, 즉 수도권에서는 과천에만 저희들이 통근통학을 갖다 20%, 30%, 40% 이렇게 제한하는 거를 늘려봤고요. 그게 X축이고 그 다음 Y축은 신환자 발생에 대한 리덕션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모든 지역을 전국을 7개 지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보시면 증가함수죠. 당연하죠. 통근통학을 많이 제한하면 제한할수록 근데 소스 지역만 한 거예요. 어디에서만? 과천에서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역의 효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겠죠. 자, 그러면 타이밍은 당연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초기에 저희들이 중재를 하는 게 제일 좋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통근통학을 계속 못하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2주, 3주, 4주 늘려봤어요. 그랬더니 4주 이상을 하면 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건
수리 모델 결과로 나타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런데 지금 네트워크를 보시면 이 통근통학 네트워크를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수도권 굉장히 복잡하죠. 점들이 지역들입니다. 강남도 있고 안양도 있고 인천도 있고 지금 많은 지금 수도권만 봤을 때 전남 지역은 그나마 네트워크, 통근통학 네트워크가 좀 듬성듬성해요. 근데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아, 왜 해필이면 과천에 아니,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강남을 한번 컨트롤을 하면 같은 비용이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디 컨트롤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강남 OR 과천 그냥 하나 찍어보세요. 강남. 강남. 감사합니다. 자, 제가 무슨 약장사 하는 것 같아요. 소스 지역. 자, 이게 뭐냐면 그래프에서 보여드리는 게 똑같이 30% 중재를 했어요. 근데 허브 지역의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허브 지역이 아니라 예, 소스 지역. 과천에 중재를 하는 게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허브 지역은 네트워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개념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감염 환자 확산이 굉장히 더 많다는 얘기예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네트워크가 엉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소스 지역 중재가 훨씬 효과적이긴 하지만 허브 지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리 모델링으로 나온 결과는 같은 비용이 한계적이라면 소스 지역, 과천에 처음에 중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정책 제안을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 감염병 문제는 아마 중세시대 때부터 고민했었던 거고 중세시대 때부터 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알았었지만 현대 오면서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다양한 종류의 모델에 대한 걸 수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인 현상들을 갖다가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다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오늘 그 수리생물학에 대한 내용은 분자 레벨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체 시계에서 그 다음에 생태 혹은 거대한 감염병까지 듣는 걸로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오늘 그 강연이 수학 크로스, 수학과 다른 학문이 어떻게 융합되어지는가 특히 응용 쪽에 대한 주제이다 보니 과연 산업과 수학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해봤습니다. 모든 산업은 수학으로 통한다. 융합연구와 산업응용수학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패널 토론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산업응용수학이라는 말이 그 수학자들에게는 사실은 그렇게 낯선 단어가 아닌데 아마 처음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생소한 뭐 수학과를 설령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과거엔 잘 못 들어보던 단어일 것 같습니다. 요 최근에 특히 이제 한국에서도 굉장히 산업수학에 대한 관심사가 많아지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산업응용수학회라는 학회 회장님 아까 말씀하셨지 정은옥 회장님께서 간단하게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산업응용수학이라는 학문은 선진국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1970년도에 벌써 이제 학회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관심이 많았었던 학문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학회가 생긴 거는 한 20년 됐고요. 사실은 20년 정도서부터 응용 수학을 하시는 연구자분들이 한국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그렇게 긴 학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순수 수학 하시는 선생님들뿐 아니라 응용하시는 선생님과 더불어서 저희들이 수학을 이용을 해서 정말 실제 의료계 문제라든지 이렇게 뭐 감염병 문제라든지 실제 아까 얘기했었던 뭐 캔서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수산 그 다음에 공대 쪽에서 있는 얘기들을 이제 이준혁 교수님이 사실은 저희 학회 부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조금 이따
그 조금 더 공학적인 얘기는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실제 바이오뿐이 아니고 공학, 항공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수학들이 응용되고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특히 구체적인 예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천정희 교수님 팀은 암호 이론을 가지고 요즘에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가상 암호가 된 가상의 신상 데이터죠. 개인 신상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신용에 대한 대출이나 뭐 연체가 많은 그런 이제 분들을 그 신용이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그 점수를 평가하는 것을 해결해낸 최초의 국제적으로 최초로 그런 일을 하신 연구팀도 계십니다. 예. 뭐 제가 다음 강연을 맡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제 서크로스의 한 강연 파트를 맡았는데 요즘 많은 뭐 산업이라든가 뭐 과학이라든가가 컴퓨터나 알고리즘에 도움을 받는 부분이 많다는 거 뭐 느끼실 것 같고요. 그 안에 깔려 있는 수학들이라는 거가 정말 빠질 수 없다라는 거가 저희 강연의 예, 주제인데 그 말씀 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모든 분야에 공학 분야에 뭐 쓰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그 구체적으로 수학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산업 응용 수학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선진국에서는 뭐 50년대에 이미 수학하는 사람들이 공학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해서 공학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들을 다 디벨롭했었는데 한국은 이제 그거보다는 비교적 발전 단계가 늦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수학 발전이 좀 더 느린 편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수학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문 같은 것들을 갖다가 찍었을 때 일부 지문이 있는 걸로부터 원래 누군지를 찾아내는 문제들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도 여러 사람들이 고민했지만 수학자들이 해결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의 문제들 같은 것도 생각해 보면 퀀트 이런 것들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지만 최초로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계산해서 산업화시킨 사람들은 수학자고 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김재경 교수님도 뭐 지금 산업응용수학계 회장님과 부회장님 옆에서 제가 더 해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요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주제를 갖다가 넓혀서 이런 연구들이라는 것과 소위 말해서 융합연구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융합 그러는데 과거에 이렇게 특정한 분야 공학이면 비행기를 만들던 사람 비행기 만드는 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역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질병을 갖다가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융합연구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다양한 분야에 융합이라는 것들이 수학과의 융합이 놀랄만한 발전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현 선생님 강연에 보면 화이자하고 같이 굉장히 융합적 연구로 보여지는데 어떤 종류의 연구인지 어떤 계기로 그런 것들을 시작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아 수학하는 사람도 저런 융합 연구를 갖다가 시작할 수 있구나 융합 연구라는 게 이런 성격이구나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강연 중에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계기는 정말 간단했습니다. 실은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으면 뭐 돈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약은 이 모든 경우를 실험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즉 다양한 시간에 약을 다 줘보고 하루의 길이를 바꿔가면서 또 다 줘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컴비네이션을 만들면 수많은 케이스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정말 다 실험으로 하면 아무리 파이저가 돈이 많아도 그걸 다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네, 저에게 연락이 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당시에 학생이 때 뭐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굉장히 큰 돈을 받고 해서 덕분에 유학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뭐 융합 연구의 질문이 뭐였죠? 융합 연구라는 거가 네.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수학이 융합 연구 어떤 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굉장히 큰 질문인데요. 그 융합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굉장히 수학자로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다가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대답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질병관리본부에도 이메일을 지금 한 3년 정도 한 10년 전부터 하다가 라이펄슨을 만난다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수학하는 사람이 질병관리본부에 이메일을 보낸다는 자체도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시대가 이제 많았는데 이제 후배 교수님들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저희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많은 지원을 해서 융합연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과정 학생 때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교과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융복합 문화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 개선이 조금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이제 조금 높은 자리에 계시는 정책하시는 분들이나 학계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더 오픈마인을 좀 해주시고 뭐 학자로서 이런 융합 연구를 잘 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신다든지 이런 좀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융복합 구조가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거의 직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건 안 되니까 뭔가 융합의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데 과연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다 융합 연구를 쉽게 하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자질이라는 거가 필요할지 선생님 먼저 다른 분보다 예. 네. 제가 생각할 때 융합 연구의 핵심이기도 하고 융합 연구를 하려는데 핵심인 자질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많은 생명과학자들이랑 의사분들과 혹은 약학자분들이랑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럼 그분들과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은 아마 수능 이후로는 아마 수학을 안 보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제가 그분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즉 아까 제가 뭔가 식들을 막 보여드렸었는데 약간 혹시 부등식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부등식을 들고 와서 그 실험하신 분들한테 이거를 증명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볼 겁니다. 그 수식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생물학의 언어로 표현을 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융합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와 관점이 다르고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다른 교육을 받아온 사람의 그 사람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또 다른 방면으로는 융합연구라고 하면 보통 한 제가 해본 이제까지 연구들 보통 한 2, 3년 걸립니다.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럼 2, 3년 동안 매주 통화하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좋은 융합연구자들은 대화하는 게 항상 즐거워요. 굉장히 유쾌합니다. 즉 똑똑도 해야 되겠지만 뭔가 대화를 하기에 유쾌한 사람이 되는 것 또 제 생각에는 융합 연구자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소통인데요. 오픈 마인드고 소통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 그렇지 않으면 소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수학 잘해요. 그런데 역학자들이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이퀘이션만 갖고 얘기를 하면 도저히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아까 그 동그라미 그려놓고 S, I 딱 그려놓고 하죠.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언어예요. 그런데 금방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그거를 수학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미분 방정식으로.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하나의 작은 자존심들 내가 갖고 있는 수학자로서 갖고 있는 자존심들이 조금씩 그게 깨질 때 더 많은 거를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사회에서 지적되어지는 게 꼭 수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칸막이 모든 분야에서 자기 나름의 영역들을 구축하고 뭐 그것들이 전문성이고 그나마 없었던 것보다는 빨리 우리 사회를 발전시킨 거는 틀림없지만 이제는 더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칸막이들을 넘어서는 뭐 그런 대화라는 거가 여러 군데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학도 응용을 위해서는 뭐 그런 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는 거가 뭐 대학교 혹은 심지어는 요즘은 더 나가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수학을 갖다가 그런 식의 방향으로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셋 다 사실은 응용수학을 추구하는 거고 수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바꿔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수학 교육에서 응용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 것인가 혹은 여기 있는 뭐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그 젊은 세대들을 갖다 지도해야 될까 언제가 응용수학을 배우기에 적당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